자, 됐나요? 네. 자, 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. 자, 여기서 원장님 쭉 한번 훑어주는 거야. 이렇게. 끝까지. 그래서 빗이 어떻게 가? 딱 이렇게까지. 됐어요? 예. 이 상태에서 빗을 딱 이 머리카락하고 해서 이렇게 딱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. 끼지 마시고 딱 붙이세요.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시면 그 모발이 마르면서 이 부분이 마르면서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올 거예요. 천천히 한번 이렇게 회전을 해보세요. 천천히. 천천히. 그러면 머리카락이 아마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올 거예요. 올라오나요? 그래서 천천히 계속 돌려주세요. 끝까지 끝.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다 들어갈 때까지. 화이팅. 조금만 더. 원장님 조금만 더 빼봐. 더 빼봐. 더. 어, 더. 어, 됐어. 오케이. 거기서 돌려. 그럼 잘 올라올 거야. 짧아가지고. 우리 특징은 위에서부터 세 바퀴, 네 바퀴 밟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밑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만 돌리시면 돼요. 자, 이 상태에서 빗을 내려놓고 원장님 끝이 다 들어가야 돼. 글러브 안으로. 글러브 안으로. 그렇지. 계속 돌리세요. 계속 빗으로 했으면 더 좋았지. 어, 일단 끝이 다 들어가야 돼. 글러브 안으로. 오케이. 수도.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을 잡으세요. 잡은 다음에 이 글러브가 이 글러브 뚜껑이 가운데로 오게 해서 이렇게 딱 찝어봐. 그렇지. 글러브 뚜껑하고 맞물리면 안 되고 글러브 뚜껑이 가운데. 됐어요?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려주세요. 네.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세요. 꼭 잡으세요. 꼭 잡고. 자, 손을, 이 손잡이를 잡고 반바퀴만 이렇게 돌려보세요. 반바퀴. 원장님 이 잡고 앉아 이거 빼고 반바퀴. 그래서 다시 찍으세요. 됐어요? 자, 다시 한번 살짝 다려주세요. 그거 다시 한번 꼭 잡으세요. 자, 다시 손잡이 반바퀴 잡고 반바퀴 돌리겠습니다. 됐나요? 네. 자, 꼭 찍어 앉아. 찍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다려주기. 그 다음에 다시 잡아보세요. 잡아보세요. 그 다음에 원장님 이거를 글러브를 이렇게 돌려봐봐. 돌돌돌 꼭 잡고. 네, 얘만 돌려보세요. 회전 회전. 그렇지. 너무 잘한다. 됐지? 그 다음에 두 번 돌리고 나면 다시 한번 다려주세요. 그리고 또 돌리세요. 또 꼭 찍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바퀴 또 돌리신 다음에 다려주고 이제 내려놓으세요. 그 다음에 자, 이제부터 이제 우리의 이제 뜨겁더라도 엄지검지로 원장이 이렇게 펼치세요. 이 아이롱에 그 이 열 면적 있죠. 이걸 해서 여기서 원장이 수분이 있어서 수분으로 한다. 이건 말이 안 돼. 빨리 건조해야 모발에 탄력이 있고 좋은 거예요. 그러면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놀아야 돼. 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?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가 제자리로 가면 공간이 생겨요. 이 상태에서 빗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쭉 빼세요. 그럼 하나한 거예요. 그렇지. 수도. 이 상태에서 빗을 빼고 다음에 그대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. 그래서 얘를 살짝만 돌려세요. 돌리면 여기 나오겠죠. 그러면 여기가 건조가 되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올라와요. 여기가 건조가 된다를 조금 기다리는 거야. 기다렸다가 자, 돌려보겠습니다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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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세요. 네, 천천히 돌리세요. 돌리세요.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. 돌리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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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그대로 이제 붓기 아이롱을 자, 잡으셔서 글러브하고 글러브가 요 찍기 안으로, 그러니까 이 글러브 뚜껑이 맞물리면 안 되고 요렇게. 예, 하나 둘 셋 다려주기. 그 다음에 열려서 다시 한번 꼭 찍으세요. 지금 상태에서 자, 손잡이를 반바퀴 잡고 얘를 벌리면서 돌리세요. 예, 돌리면서 꼭. 그러면 한 바퀴야. 한 바퀴. 하나 둘 셋 다려주기.
자르주기 됐죠? 그 다음에 다시 잡으신 다음에 돌려도 두 번째 아니 얘를 돌리세요. 두 번째 천천히 천천히 휙휙이 아니고 천천히 한 바퀴 다시 한 번 더 돌려보세요. 돌리세요. 그리고 돌리세요. 됐죠? 그 상태 다려주세요. 그리고 다시 한 번 꼭 집으세요.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두 바퀴 네 천천히 돌려보세요. 엄직엄직하지? 그렇지. 됐죠?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다리세요. 그리고 얘를 내려놓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얘를 잡고 엄지검지로 이렇게 다리세요. 그렇지. 얘는 돌리고 그리고 자, 그 다음에 내 앞으로 살짝 갔다 오세요. 공간이 생겼죠?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죠? 다 들어갔죠?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